네, 안녕하세요. 와한의 파트너 신원식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은 녹십자. 네, 녹십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 대장은 녹십자 러셀입니다. 지금 여기 화면 보시면 오늘 주가가 이제 녹십자 러셀이 상한가. 요거를 그 외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녹십자가 지금은 이제 조회량이 좀 많긴 하는데 녹십자 그룹 중에서도 가장 많이 상승한 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대장이죠. 네, 그것처럼 지금 보시면 녹십자 러셀이 오늘 상한가 같고요. 그다음에 녹십자 홀딩스가 22%, 녹십자 셀이 11%. 그 다음에 녹십자가, 그룹주 내에서는 이제 녹십자가 좀 꼴등입니다. 네, 꼴등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오늘 녹십자 셀은 상한가고, 녹십자는 17%로 좀 마감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녹십자가 상승한 이유는, 네, 지금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거. 코로나19 백신의 위탁 생산. 네. 모더나죠, 모더나. 네. 모더나가 이제 우리나라에 5월 달에 이제 접종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그 관련해서 위탁 생산을 녹십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지시 녹십자입니다. 네.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을 국내 파트너인 지신 녹십자. 네. 선택했다. 이게 지금 뉴스가 나오면서.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지신 녹십자에서는, 보시게 되면, 확인해 줄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주가는, 이거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이제, 뭐, 지금은 뭐, 실적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기술적 분석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만 봤을 적에는, 녹십자만 봤을 적에는 전고점을 돌파해서, 50만 원까지 올라갔죠. 근데, 이거는 대장주가 녹십자 러셀이기 때문에, 얘가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녹십자 러셀이 대장주인데 시초가 이후에 내일 두 번째 상한가를 가기가 좀 힘들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녹십자는 내일 녹십자 러셀을 한번 보시고 시초가에 저는 좀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50만 원에서 50만 원에서 55만 원 사이에서는 녹십자는 매도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현식이었습니다.